1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지의 위탁 개념, 임대차, 사용대차. 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외에는 이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 농지 개혁법도 시작이 돼서 왔는데, 이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 농지를 위탁 경영하고 임대차나 사용대차 할 수도 있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여기서 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이 뭡니까? 돈 주는 거하고 공짜.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 돈 주는 거하고 공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는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거고 사용대차는 돈을 주고 받지 않는 건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 내가 농지를 갖고 있다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빌려줄 수 있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보면 내가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빌려주는 것은 무조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하고 계약해서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되고 서류로 써서 면이나 동급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게끔 되는데, 이럴,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이유는 뭐냐면 국가에서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구별해서 찾아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다가 정식으로 내가 이거를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하면 농어촌 공사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농어촌 공사에다가 하지 않고 내가 개인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데, 개인으로 빌려줘서 했을 때는 뭐 서로 계약서를 써서 면읍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에 그때는 이 임대차, 농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서류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빌려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의 주인이 따로 있고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농지의 주인을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뜻으로 농사를 빌려주더라도 정확하게 더나 밝히라는 얘기고, 무조건 농사를 농지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3절 이상 국회에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정산 중인 경우, 질병이나 취약 선고에 따른 공직으로 취임인 경우, 농지 이용 증진 사업에 의해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데 임대차로 되고 사용대차로 해도 되고 위탁 경영을 해도 된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114페이지에 보시면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규정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하는 경우, 제가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죠? 농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예요? 제일 첫 번째,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을 경우. 그럼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빌려줄 때에 자기네들끼리 계약해서 빌려주지 말고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어떤가 빌려주게끔 하고, 만약에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면읍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이용 증진 산업 질병 취약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람의 농지 중에서 자격 기간이 5년 이상 넘은 농지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보면 우리 지금 보면 내가 만약에 한 2,000평짜리 농지를 갖고 있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20평, 30평씩 잘라갖고 주말 농농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소유해 놓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농사를 짓기 좀 힘들겠다, 어렵다 할 때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 짓기가 어려우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 농사를 지을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이건 합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맨 밑에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농지를 사용대차하거나 임대차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농지를 115페이지입니다. 빌려주는 농지를 농지임대차 보호제도 해갖고 정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 쓰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지법 제23조입니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여러 가지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를 합법적으로 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조입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1번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농지임대차보호법이나 똑같은 겁니다. 누가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때 그 농지가 경매로 진행됐다고 가정합시다. 해서 낙찰을 누가 받으면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인과 임대차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낙찰 받은 사람은 무슨 법에 속했죠? 물권법에 속했죠. 먼저 농사를 짓던 사람은 빌려서 지었으니까 무슨 법에 속했죠? 채권법에 속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낙찰 받은 사람이 새로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고 그만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대항력이 생긴다 한다는 얘기는 그 새로운 낙찰자에게도 그 자기 농사를 짓을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지을 수 있게끔 보호를 해준다 이런 얘기. 그 밑에 제24조 2 임대차 기간 그러면 언제까지 보호를, 임대차 보호를 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23조 1항 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 법의 종류가 크게 임의로 정하는 법이 있고 강제로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그 농지임대차보호법은 무슨 조항이에요? 강제조항입니다. 즉 농지를 또는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는 1년만 하는 걸로 빌려주겠다. 그래서 빌려쓰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 합의해서 1년 동안으로 계약을 썼다. 이런지 가능합시다. 했어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거다. 무조건 계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농지는 몇 년? 3년. 근데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몇 년으로 바뀐다고요? 4년으로 바뀐다 그러죠. 보면. 그런 식으로 바뀐다. 이건 강제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강제로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상속법을 보시겠습니다. 상속을 보면은 배우자 1.5, 아들, 딸이 1111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아버지가,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다 필요 없고 배우자가 다 가져라 하게끔 되면 법대로 가지 않고 뭐야? 원하는 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강제 규정인 법은 당사자가 그렇게 일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 자체가 된다? 무효라는 얘기인데 농지임대차법이나 주택임대차법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맞지 않으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24조 제의 3을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등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등 임대차 계획에 관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자체자의 농지 임대차 조정을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농지를 그냥 노지에서 지었는데 지금은 특수재회사를 만들 수도 있죠. 비닐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보다도 더 좋은 온실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보면 그럴 때는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나? 3년만 계약을 하고 더 이상 계약을 안 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나? 할 수 없지 그 사람이 어떻나? 조정 신청을 하게끔 내면은 그 조정위원들이 가서 보고 그런 시설을 많이 충분히 해놨다고 할 때는 그 시설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게끔 해준다든가 또는 계약을 어떤가 연장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비닐하우스 정도로만 농사를 지었을 때는 그거는 3년 정도로만 가지고 인정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정도 친 거는 3년 농사를 지었을 때는 자기 그 들어간 것을 뽑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시설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 무슨 다른 틈에 뭐 축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지어서 땅 주인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그때 이렇게 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19페이지 보십니다. 제25조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 계약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이전에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인 갱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농지를 낙찰을 받았었는데 가서 봤더니 누군지는 몰라도 특수재배사를 지어놓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에 대한 것이
임대차, 다시 말하면 면읍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이 누가 임대차를 받은 것이 있느냐 하고 대항력이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고가 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사야 돼, 기양 사야 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농지 추천하는 물건을 다 가서 알아봤어, 안 알아봤어? 자, 안 알아봐도 되는 이유를 그 밑에 있는 걸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대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책에는 없습니다, 이게. 책이 없습니다. 여기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왜? 아, 이걸 안 켰어요? 진짜 그거 하여튼 여러 가지 해, 뭐. 항상 아니, 녹화도 여기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던데 지금 보니까 그렇네. 자, 책에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민법 제303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거 안 친 거 같아요.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아직 하나 나오려고 했네. 이거 책을 만들고 나서 제가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책에는 없고 이걸 따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니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연대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중요한 건 2번입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제가 농지를 추천할 때 가서 조사해 보지 않는 것은 농지는 전세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만 줘야 돼? 1년치 지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가봤더니 이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내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 지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거야. 내가 농사를 안 줘도 되니까.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면읍 동구사무소에 가서 이것이 신고돼 있나 안 돼 있나는 무시하고 그냥 낙찰을 받아도 나중에 가서 거기 임대차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제 이 농지는 내가 샀으니까 지료는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몇 년인지 선불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몇 3년이지 않습니까? 3년이다 보니까 그 1년치를 한 번씩 주니까 1년치를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 줬기 때문에 2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2년치는 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만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경우에 특수재배사를 뭐 유리를 온실을 지어놓은 곳이 있다. 그럴 땐 그 사람이 어떤다?
재계약을 요구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임차료를 다시 조정해서 계약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조정위원들하고 얘기를 해갖고 가격을 다시 정해서 다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임대차 보험처럼 전세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는. 파트 4 해갖고 농지 경매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강의할 순서가 왔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농지 경매의 기초.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죠. 농지법을 적용받는다는 것 자체가 농지 전답 과선 농지법을 적용받는 그 토지 자체 그 자체가 된다? 특수물건입니다. 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은 내가 등기 이전을 해올 수 없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내가 농지를 낙찰을 받았을 때 잔금을 내면 그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을 해와야 되는데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어디를 가냐면 등기소를 갑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주려고 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으면 등기 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매가 있고 경매가 있는데 경매인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은 불허가가 나고 그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공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답 과선인데 언제? 공매인 경우에. 그리고 잔금을 내면은 공매로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 그 전답 과선 내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내게 됐으니까 이제 잔금을 냈으니까 내가 등기 전을 해야 되죠. 근데 본인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서 갖다 주지 않으면은 등기 이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놓고도 잔금을 내고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못 하는 것은 공매인 경우. 경매인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허가가 나지 않고 불허가 나면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것이 경매와 공매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기는 뭐가 왜 중요합니까? 등기 이전 하려면 필요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 맞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의 연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갖고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발급과 제출에 다섯 가지 유형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제대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자, 여기 계신 분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발급받았어요? 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농지 좀 했었어요.
영농 계획서를 쓰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면 그 당 면읍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 있는 민원인에게 여기 담당자 중에서 농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제 산업계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업계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분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면은 제일 먼저 담당자가 뭐냐면은 계약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달라고 그래?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도 발급 안 해줍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그럼 계약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저는 일반 계약이 아니라 이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 영수증 주십시오. 그러면 낙찰 받으면 입찰 보증금 되는 그 최고가 매수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면은 그분이 그걸 복사를 하고 원본을 돌려줍니다. 그래 놓고 제일 먼저 담당자가 그 농지에 있는 것을 자기 컴퓨터로 항공사진을 봅니다. 항공사진을 봤는데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뭐냐면 영농계획서를 주면서 여기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이어야지 됐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그 농지위원에게 도장을 받고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서류가 다 들어가서 내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입증해야지 농지증이 나왔는데 법이 바뀌어갖고 이제는 뭐냐면 거리 제한도 없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 농지를 사든지 제주도 농지를 사든지 강원도 농지를 사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저께는 오늘까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영농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라 하는 얘기는 이제 당신이 이 농지를 사면 이 농지를 갖고 농사를 이런 식으로 짓겠다 약속입니다. 오늘까지는 농업인이 아니지만 이 농지를 사면서부터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란다?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영농계획서를 쓰지 않습니까? 영농계획서를 쓰면은 4일 후에 오라고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까는 항공사진만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그 담당자가 현장에 가봅니다. 항공사진은 1년 전에 찍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황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다 확인해보고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을 결제를 올려서 그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가든지 점심에 가든지 농지증을 주면은 그걸 받아서 낙찰 받은 그 법원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일주일? 그러면 자,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수요일 날, 무슨 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낙찰 받았죠? 그러면 목, 금, 목금이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놀죠? 월, 화, 화요일 날 돼야지, 어떻게 한다? 4일째 된다니까 화요일 날 돼야지 농지증을 해줍니다. 그럼 화요일 날 갖다 내면은 수요일 날 아침에 판사님이 출근해서 이 경매를 허가를 말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까지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이 올라가 있어서 오케이, 농지증이 왔구나 하고 허가를 내면은 되는 거고 그때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불허가랍니다. 저 예전에 우리 수원생 한 분이 그 농지를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농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하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그러면 오늘 바로 지금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면사무소에 가세요. 그랬더니, 아, 지금 오늘 급한데 나중에 며칠 있다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바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면. 자, 보십시오. 다시 보면. 수요일 날 낙찰 받았죠. 수, 목, 금, 아니면 월입니다. 그날 가야지. 그 다음날 가면 어떻나? 목, 금, 월, 화입니다. 그렇죠? 그럼 수요일 날까지 되니까 하루를 넘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는 날 그날 바로 가서 해야지 하루 정도 여유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담당자가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담당자가 가봤더니 농사를 질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뭐 된다? 전화가 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농사를 질 수 없게끔 현황이 돼 있기 때문에 농지증 못 해드립니다. 하면은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농지증을 해받을 수 있게끔 뭐 된다?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낙찰을 받으면 농지는 전닭 과소는 낙찰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부터 먼저 한다? 농지 취득 자격증서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하면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런 겁니다. 며칠 만에? 4일 만에. 제가 사실은 그 금요일 날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 신청을 했습니다. 농지증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 바빠서 못 갔다가 금요일날 이제 그 찾아가지고 금요일날 농지증 제출하러 가야 되는 건데 가서 이제 그 농지증을 발급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제가 법원에 제출하러 가야 되는데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저녁 6시까지 도착을 못 하겠더라고요. 법원에. 할 수 없이 제가 법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 농지를 낙찰 받았는데 이 농지증을 지금 제출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허가 불허가 나는 시간이니까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농지증 발급받아서 지금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7시나 넘어서나 법원에 도착할 것 같은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럼 우리가 다 퇴근하니까 늦게라도 오시면은 그 어디 어디 가면 숙직실이 있습니다. 그 숙직실에 농지증을 주고 나면은 그 아침에 올려달라고 하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근데 요 근래에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는데 젊으신 분이 그러더라. 아, 교수님, 그거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제가 농지증을요, 인터넷으로 된다? 저거 하게끔 해놨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농지증을 띄워달라고 했더니 띄워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월 며칠을 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걸 띄워가지고 이걸 얻었나? 법원에다 우편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해갖고 우편을 넣고 거기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그 인터넷으로 얻었나?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돼 있어 많이 좋아졌다 이랍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및 제출 없이 등기가 이전이 가능한 경우. 아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뭐에다 써먹는다 그랬죠? 등기 이전한 데 썼는데.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없이도 등기 이전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이런 경우에는 그 농지증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지증 없어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언제냐면 상속으로 농지를 상속을 받았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그대로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상속으로. 3번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 통지서로 가늠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겁니다. 농지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집을 지은 겁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가서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뭐예요? 농지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지목이 전이지만은 현재의 농지법적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지목이 전이지만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담당 그 가면 농지 취득 자격을 띠러 가면은 이 농지는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셨죠? 그 건물에 건축물 대장도 허가증이 있어야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경우 또 하나 언제냐면은 농지개혁법이 1973년 1월 1일부로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73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에 다른 건물을 지었어도 불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3년 이후에는 농지에 다른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담당자가 뭐라고 해야지는 해당 농지는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어떤다? 반려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거부 대상자이지만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제가 가서 봤더니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든가 아니면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놨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뭐였어? 물건을 쌓아놨다든가 해갖고 현황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우리 제가 농지 하나 낙찰 받았던 것이 있는데 논을 받았거든요. 답을 받았는데 그 답 바로 위가 그 다시 말하면 임야였대. 산이었는데 그 비가 오다 보니까 산에서 그 흙이 내려와 가지고 한 20, 30평으로 든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여기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든다 원상 복구시켜서 농사로 든다 지어야 된다 하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원상복구 따르면 집이 지어져 있으면 집을 허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현황을 만든다는 조건 하에 농지증을 해준다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자체는 담당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거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봤을 때 아, 거주자가 없는 집이다 보니까 저는 허물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원상복구 조건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뭐가 있어? 사람들이 살고 거주하고 있어요. 원상복구 해 못해요. 네? 그럴 때 담당자가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담당자가 안 해주는데 그런 것을 낙찰을 받아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거가 아닌 것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원상복구 해야지 해준다는 것은 내 거가 되지도 않은 물건을 원상복구하라는 다시 말하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지는 해라는 것이니까 무조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하고 추후 약속대로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제재를 따로 해야지 담당자가 원상복구할 수 없다고 미리 양치를 한다?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 판례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원상복구 시키는 게 목적이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건물 주인한테 다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경매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쪽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집주인한테 가서 네가 내 땅 농지 다시 사라 했더니 내가 6천만 원 낙찰 받았는데 이렇게 다시 사겠대. 그럼 계약을 다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살려고 농지증을 해주러 갔더니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니까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얘기. 원상복구 조건. 원상복구 조건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보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집이 하나 이렇게 있었던 것을 낙찰을 받아갖고 원상복구 조건을 한다고 해갖고 했는데 나중에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그 집을 다 허물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안 해준다고 버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그런 것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해서 이기게끔만 되면은 그럼 농지증을 받을 수 있고 일반인들은 농지증을 어떤다? 받지를 못하니까 입찰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이 다섯 번째인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되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로 불법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어쩐다? 안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인 경우. 일반 매매인 경우는 야, 경매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인데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이 아니고 원상복구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 있다. 허물어야지 거래가 되는 것이에요. 일반 매매는. 경매는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일반 매매는 허물지 않으면,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아니 농지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그러면은 보면은 무슨 농사를 짓겠느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배추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다든지 뭘 심는다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력은 기계를 뭘로 쓰겠느냐. 그럼 난 인력을 쓰겠다. 내가 그냥 그러면 그냥 다시 말하면 그 농 그러니까 영농 계획서는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농 계획서는 내가 이 농지를 삼으로써 취득함으로써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내가 이 농지를 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부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삼으로써 농업인이 되겠다는 조건의 농지를 산다 이랬는데 예전에는 농업인이어야지만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살 수 있었는데 사놓고 나면은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영농계획서를 통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증을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먼저 번에 얘기했듯이 공시지가 20%씩 이행강제금이 나와서 강제로 든다 팔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농업인만 살 수 있었고 사놓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크게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거리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태 한 번도 농사를 짓는 적이 없는 사람도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산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합법적이 맞다고 봐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1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지목이 전이죠. 300 몇십 평이 1억 4,700에 시작해서 7,200여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여기 뭐만 나왔죠?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163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총알같이 생긴 것 있죠? 땅에 밭이 생겼는데 요 맨 끝에 여기 뭐예요? 뭐가 있어? 집이 있습니다. 집이. 근데 이 집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있는 자리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러면 저거를 농지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원상 복구시키겠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것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집이 지어져 따르면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하는 농지증을 발급받는 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 원상복구시키겠다. 하나는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이 집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 여기에 항공사진을 봤습니다. 언제죠? 1966년도죠. 여기 보시면 총알같이 이렇게 딱 생겼죠. 근데 여기 보면 그대로 집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항공사진을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고 우리 수경생이 이것을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다고 했을 때 제가 이 항공사진을 가지고 낙찰 받자마자 면읍통사무소에 가서 농지증을 신청할 때 항공사진을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줬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낙찰을 받고 이 항공사진을 가져가서 1966년도 그러니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이러한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면천면에서 이렇게 농지증을 해줬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 나와있죠? 166페이지 보세요.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 농지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권을 반려하오니 농지취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당진시 면천면 성산리 면적 4234 공부 전 실제 대지 밑에 보시겠습니다. 변 반려 사유 신청 대상 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 밑에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불법 전용된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보지 않으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증명 발급 필요치 않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뭐에 필요하죠? 등기 전에 필요한데 이것은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반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반려증이지만은 농지 취득 자격증 제출한 것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반려인데 여기 농지에 불법,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나 불법으로 전용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반려한다 그랬으면 입찰보증금 띄는 거예요. 똑같이 반려예요. 반려는 마찬가지 반려인데 하나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얘기고 하나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나 불법으로 전용하였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 수원에서 정보 올려가면 금방 띄워줍니까? 시간이 없잖아요.